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이번 주에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2년 전에 찍어놨던 영상이에요. 2019년 영상이네요. 네. 2019년 3학년 1학기 과제를 찍은 영상인데요. 이거 영상이 너무 구려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조속과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재밌나요? 재미있나? 졸업해버렸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2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과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도 역시 자유창작물이 과제입니다. 뭘 만들 건지 이제 스스로 정하고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건지 그게 과연 정말 합리적으로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인가? 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구상 단계를 마치고 이제 창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비가 보이네요? 저 나비는 진짜 나비입니다. 쿠팡에는 없는 게 없고 이때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게 나비 징그러워 는 아니고 왜 이렇게 우울한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때 당시 저는 자취를 갓 시작한 학생이었거든요.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가정의 품을 벗어나본 게 처음은 아니었는데 기숙사라던가 혹은 제 방이라던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완전 집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독립적인 저만의 공간에서도 너무 우울한 거예요. 무기력하고 생활을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를 당시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너무 연약하지만 자유라는 그런 모습이 나비라는 소재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나비라는 소재로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연약한 자유로움 표현하는데 나비라는 소재가 쓰였지만 이게 나비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해서 제 의도가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 유토로 먼저 나비 형태를 딱 디자인을 해요. 모형을 제작하고요. 모형을 떠낸 것을 실리콘 틀로 만들어 주었어요. 옆에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일정한 두께로 유토를 쌓아서 벽이 아닌 담을 쌓아준 다음에 이 높이에 맞게 실리콘을 부어주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실리콘이 굳어요. 굳기 전에 에어건으로 기포를 다 없애주시고요. 그 위에 얇은 의료용 거즈를 덮어서 틀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틀이 부서지게 되면은 그 앞서 했던 제가 모형을 만든 노력까지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틀이 부서지지 않도록 거즈를 2차적으로 덮어 실리콘 틀의 강도를 높여주었고요. 그리고 가위로 틀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도 해줍니다. 실리콘 틀을 밖으로 갖고 나가셔서 지금 젖고 있는 거는 투명 폴리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많이 젖고 있죠? 계속 저어주세요. 계속 언제까지 저어주느냐? 지금 보이는 파란색 잉크가 완전 투명해져 보일 때까지 꼼꼼하게 섞어줍니다. 제가 이때 투명 폴리를 썼던 이유는 사실 그 연약함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유리를 쓰고 싶었는데요. 투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유리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투명 폴리를 썼어요. 폴리를 쓰실 때에는 환기가 되는 외부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가 마를 때까지 먼지가 붙지 않도록 위에 비닐을 덮어주시고 아세톤으로 한번 깨끗하게 세척을 가볍게 해주신 뒤에 아세톤이 마른 모형 위에 투명 매니큐어나 혹은 유광 마감제를 발라줍니다. 이게 다 꽂아서 하나하나씩 말려줬고요. 이게 총 10개 디자인을 해서 40개의 날개 틀이 있는데 이제 각각 날개를 모아줘서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줘야겠죠? 나비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또 요 나비들을 가장 가느다란 낚싯줄에 묶어서 공중에 매달았어요. 공중에 설치하는 게 가장 이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시범으로 한번 달아본 거예요. 가설치를 미리 학교에서 해보고 실제 전시장에 가서 자리 배치를 구성합니다.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기에 배치를 할 거고 너는 어디에 배치를 할 거니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설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옮길 때 당연히 실이 다 꼬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풀어서 내려준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다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아직 인생은 살만한가 봐요. 진짜 이런 친구도 도와주는 거 보니까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나비들을 걸어줍니다. 원하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형태가 나올 때까지 나비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걸어줘요. 제 나비가 자유롭게 잘 움직이는지 조금씩 테스트를 해주고
뒤 배경에 그림자까지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주변 정리까지 해주면은 전시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제 드디어 끝! 이걸로 이제 제 과제가 평가가 되는 거고요. 거짐 한 학기를 이렇게 5분짜리로 줄여놓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당시 저 나비 작품이랑 돌 조각 작품을 한 학기에 동시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전공 시험까지 쳤었으니까 열심히 살았네요. 뿌듯하다. 뿌듯한 마음으로 건공이를 만지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